설날을 앞둔 경기도의 한 다문화 가정센터. 흥겨운 가락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 우즈베키스탄에선 금발의 여인 줄리아다. 마음이 참 따뜻하고 정도 많고 한국 사람 같아요. 진짜 외모만 외국 사람이지 한국 사람보다 더 정이 많은 것 같아요. 언니, 반갑습니다. 늘 먼저 다가서고 아낌없이 손을 내밀어주는 줄리아. 아직 한국이 낯선 초보 이주 여성들에겐 없어서 안 될 든든한 맏언니다. 아, 한국에 언제 왔어? 아, 한 달 와. 이번 달에 2천 원씩 거두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천 원씩 주라고. 모임이 끝나자마자 그녀가 바삐 어디론가 향한다. 계속 기다리게 있으면 그거. 누구 만나러 이렇게 서둘러 가요? 애인이에요. 애인 만나러 가요? 네. 언제 갔다 오셨어요? 애인이라고요? 남편님 있으신데? 아, 세종이 아들이네. 줄리아가 온매불망 기다린 애인은 바로 아들 세종이. 올해 16, 중학교 졸업생인 세종이와는 웬만한 연인 부럽지 않은 다정한 사이다. 아들이 키가 크네요, 아주. 예, 그거 되게 그거요. 아직 중학생인데요. 인기 장이에요. 여기서 여벅 맞추러 가야지. 여벅 맞춰야 돼. 이제 고등학생 다 됐으니까. 어, 뒷모습은 진짜 연인 같아요. 한 달 후면 어엿한 고등학생이 되는 아들을 위해 줄리아는 교복 전문점을 찾았다. 앞으로 자랄 날이 더 많은 아들에게 넉넉한 교복을 맞춰줄 생각이다. 이거는 지금 조금 115 사이즈. 185cm의 건장한 아들이지만 그녀에겐 아직 어린애로만 보인다. 아이고, 애기야. 얘는 애기. 아직. 이거 봐, 눈이 커. 아직 큰일이다. 잠깐만. 왜 이렇게 키가 큰 것 같아요, 자신이? 뭘 먹고 그렇게? 저 엄마가 해주는 요리 때문에 키가 큰 것 같은데. 맛있는 요리 많이 해주세요? 네. 아들 뒷바라지를 하며 느끼는 엄마의 행복. 그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년 전이었다. 와. 원래는 저 제가 아는 게는 한 10살 때 만났는데요. 그때 조그맣게 하고 통통하게 생겼어요. 줄리아가 남편 중성 씨를 만났을 때 그에겐 이혼의 아픔과 10살짜리 아들이 있었다. 줄리아 역시 헤어짐의 상처와 딸이 있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주면서 두 가족은 하나가 됐다. 예전에는 잘 웃지도 않으시고 거의 밖에 나가셔서 11시, 12시 지나서 들어오시는데 제 새엄마랑 결혼하시고는 거의 붙잡혀 사시고 항상 일 끝나면 바로 집사에 들어오시고 술도 밖에서 안 드시고 집에서 드시고 옆에서 걱정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는 사람이 변한 것 같아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남편 중성 씨가 일하고 있는 자동차 공업사. 줄리아는 시간만 나면 이곳에 들른다. 하루 종일 칼바람 부는 야외에서 일하는 남편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어주고픈 마음 때문이다. 좋지. 이게 바빠, 그렇게. 날씨 추운, 원래 추울 때 바빠요, 우리는. 마음까지 녹여주는 아내의 따뜻한 손길에 남편의 얼굴엔 웃음꽃이 핀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좋으신데 고생하시네요. 아저씨, 세종이 아빠한테 가고 있는 건데 불쌍해서 치는 거예요? 그래, 또. 이리 오쇼, 매콤 오쇼. 줄리아의 넉살에 덩달아 흥이 난 동료들. 그녀만 오면 남편의 일터에 활력이 넘친다. 우리가 정과장을 안 지는 꽤 오래됐어요. 또 꽤 오래됐는데 내면적으로 나는 아픔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거 표 안 내면서 열심히 살아주는 게 고맙더라고요. 열심히 그냥. 중성 씨의 30대는 시련의 연속이었다. 연이은 사업 실패와 이혼,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교통사고까지.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에게 유일한 쉼터가 되어준 사람이 바로 줄리아였다. 그때 사고 났을 때 경제적으로 힘들 때 주변엔 진짜 아무도 없었지만 집사람이 내 옆에서 항상 지켜줬죠. 집에 전기가 떨어지고 기름이 떨어져도 앞으로 잘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주면서. 줄리아와 중성 씨의 작은 보금자리다. 슬레이트로 지어진 낡은 집 하나가 유일한 재산이지만 이곳에서 줄리아는 아끼고 아껴서 빚을 갚고 희망도 꿈꿨다. 밥 만들 때도 그냥 일주일에 세 번 밥 만들고 나머지는 라면만 먹고요. 그렇게 어떤 백화점은 아니고요. 동대문에서 살고 동대문 백화점은 만약에 100만 원이면 동대문에서 1,000원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공했어요. 돈도 조금 모였고 빚도 갚고 지금은 이제 조금 지나면 또 집 새로운 질 수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야지 뭐 더. 뭐 볼 게 뭐가 있다고. 오늘 부모님의 재혼으로 남매가 된 새빼리와 세종이는 친오누이처럼 늘 사이가 좋다. 아 손 나봐. 아 손 아파 손. 아직 한국 생활이 낯선 새빼리는 짓궂은 동생 덕에 외로울 새가 없다. 근데 남자 아니지? 아니요. 누나가 남자친구 있어요? 대박 말이야. 뭐 한 뭐 열 명 정도 막 친구가 막. 대단해요. 비밀인데. 네. 사이좋은 남매의 모습을 보면서도 줄리아의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하다. 우즈벡에 두고 온 딸 생각 때문이다. 여기 어렸을 때 어서도 사진이에요. 그때는 바지가 거머줄이 저게 벌어져가지고 자기가 잡고 있어요. 사진 찍을 때. 3년 전 줄리아는 막내딸이 잠든 사이 큰딸 새별이만 데리고 한국에 왔다. 형편이 어려워 막내는 데려올 수가 없었다. 아니까 한 달도 안 저랑 이야기 안 했어요. 전화해도 엄마가 멀리 갔다고 인사도 안 하고 하니까. 근데 그때는 멀리 가셨어요? 아니 일어나면 찾아올까 봐 찾아와서 이렇게 막 울고 하니까 그런 모습 보기 싫었어요. 우는 모습 보기 싫었어요. 이런 엄마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아들은 노래를 들려준다. I love you. 의미 없는 말이 되었지만 사랑해요. 눈물 한 방울도 보여선 안 되겠죠. 사랑에 빠지게 행복을 느낄수록 그리움도 더욱 커지는 줄리아. 그런 엄마의 마음을 16살 아들은 조금이나마 헤아려준다. 이상하게 눈물이 나요. 가사가 좋아서 들으면 그 눈물이 나요. 그냥 옛날 생각나세요? 옛날 생각도 나고요. 고마워. 잘 불러줬어. 밤늦게 퇴근하고 돌아온 중성 씨 곁에 모녀가 옹기종기 모였다. 부쩍 흰머리가 늘어난 중성 씨를 보면 모녀는 마음이 쓰인다. 자기 만날 때보다 흰머리가 많이 늘었지? 어, 처음 만날 때보다 많이 늘었네. 우리 남편도 아직 건장함을 과시하기 위해 남편이 아들을 부른다. 종목은 팔씨름. 시작! 하지만 결과는 완패. 시작! 다시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자기야.
나 보약 좀 먹어야겠어. 힘이 이렇게 없어졌어. 아이고. 팔씨름에 진 벌로 줄리아를 업어주는 남편. 내친김에 달리기까지 못다한 힘을 써본다. 저러다 허리 다치시는데. 아들 세종이도 팔을 걷어붙였다. 훨씬 가분해 보이죠?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역시 힘자랑이다. 안 됐어, 허리가 아픈데, 아들. 아, 아, 이거 고마워. 아, 휴일 아침, 모처럼 온 가족이 나들이를 나섰다. 설날을 앞둔 민속촌의 다양한 볼거리에 줄리아 가족은 신이 났다. 줄넘기에 도전한 가족들. 어우, 잘하신다. 아들이 들어오기엔 부부 사이가 너무 가까웠나 보다. 세종군 힘만 세군요. 그렇게 하고 이제 멋있게 풍겨 봐 한번. 사또! 사또! 아이 그냥 와요, 사또! 아들의 주문에 사또로 변신한 줄리아. 오늘만큼은 남편의 사랑을 더욱 확인하고 싶어진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아빠 불쌍해요? 아니요? 아니. 당신의 죄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시원해요. 아주. 평소에 좀 잘하시고 계셨어요. 아, 이제 앞으로 더 잘해줘야죠, 이제. 아, 앞으로 더 잘해줄게. 네. 태어난 곳도 핏줄도 다르지만 오늘 또 한 번 행복을 확인한 가족들. 그 행복 새해에도 변치 않길 가족은 소망한다. 건강하게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 이 세상에 다 사람들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고요. 애들은 건강하고 몸 항상 조심하고요. 저 남편도 너무 힘들게 이렇게 일하니까 나중에 돈 많이 생긴다면 우리 구경도 가고 그것만 빼뒀어요. 상처와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랑을 찾은 줄리아. 함께하는 가족이 있기에 줄리아는 지금 두 배로 행복하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정말 이 말 그대로 두 배의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그 남편분, 이런 아내 만난 거 정말 큰 복이라고 생각하시죠? 복이죠. 예. 옛날에 그렇게 힘들었을 때 보증도 잘못 쓰고 신용불량도 된 상태고 그런데 집사람이 잘 될 수 있다. 진짜 옆에서 힘을 주면서 돈 관리도 잘 해줘가지고 네. 지금은 신용불량도 해제되고 빚도 다 갚고 참. 그래도 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면 사실 아, 내가 왜 이런 사람한테 시집을 왔을까 하고 솔직히 후회해 본 적도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후회는 처음에는 있었어요. 내가 왜 이런 사람을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너무 속상하고요. 답답하고 했는데요. 그래도 잠깐 모습 보고 너무 제가 울어도 뭐 안아주고 사랑 많이 해주고 아이들도 생각해서라도 행복하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요. 네. 희망이 있으니까요. 네. 네. 우리 세종이는 엄마랑 다닐 때 무슨 연인 같아요. 엄마랑 다니면 좋아요? 네. 엄마랑 다니면은 네. 옷도 사주시고 먹을 것도 잘 챙겨주시고 아 재밌고 아빠보단 나요. 엄마밖에 없구나. 그러더라 화면에서 엄마 위에서 이렇게 세종이가 노래도 이렇게 불러주던데 엄마가 상당히 감정이 풍부한가 봐요. 네 어머니가 여리시고 소녀 같으시고 고집도 센 편이시라 뭐지? 어쨌든은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오시면은 어머니가 네. 먼저 방으로 들어가세요. 네. 그 아버지가 따라 들어가시는데 딱 옆에서 소리를 들으면은 부부싸움을 꼭 하세요. 항상 마지막은 아빠가 빌고
아니요. 아니, 안 빌어요. 안 빌어요? 못 빌죠. 엄마가 이겨버리니까는 빌세도 없어요. 아. 아유, 재밌네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샛별 양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지 이제 3년 됐는데 샛별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줬어요? 아빠가 지어주셨어요. 아, 그래요. 세종이는 엄마 편이라고 하는데요. 예. 저는 아빠 편이에요. 아, 편 갈렸네? 편 갈렸어. 네. 이렇게 그 막내딸 오조다를 네. 우즈베키스탄에 두고 오시고 이렇게 사진도 꺼내보시고 할 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네.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아, 데리고 온다면 괜찮은데 지금은 이제 아직은 형편이 아니라서요. 한 2년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이 설 명절이라서 이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더 깊을 것 같은데요. 줄리아 씨의 딸과 그리고 가족들을 만나러 저희가 우즈베키스탄에 다녀왔습니다. 줄리아의 그리운 고향 사마르칸트. 우즈벡의 수도 타슈켄트에서 기차로 4시간 거리. 사마르칸트는 옛 실크로드의 교역 중심지였다. 티무르 제국의 수도였던 만큼 사마르칸트 곳곳에는 화려했던 이슬람 문화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골목에 들어서자 가족들이 문 밖까지 나와 환영한다. 줄리아가 가르쳐준 한국말로 반갑게 인사한다. 제작진이 집에 들어서려는 순간 아버지 말씀대로 다시 오른발로 들어가고 집안에 들어서자 줄리아의 유일한 남동생 소피르와 올케가 환한 얼굴로 맞는다. 줄리아 고모를 유난히 따랐던 조카들. 그리고 3년 반 동안 보지 못했던 줄리아의 막내딸 오조다가 반갑게 다가선다. 아버지가 딸의 축복을 빌며 정성껏 빵을 나눈다. 집안 어른이 직접 빵을 나눠주는 것이 이슬람의 전통. 아버지가 준 빵은 다시 아들이 이어 자른다. 먼 길 온 손님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줄리아 가족. 조카는 고모에게 배운 한국식 절로 새해 인사를 한다. 과일잼을 시작으로 줄리아 얘기가 펼쳐지자 더욱 화기애애해진 분위기. 하지만 딸의 이름만 듣고도 아버지는 이내 눈시울을 적신다. 조카 사흘로가 고모를 위해 준비한 우즈벡 전통 춤을 선보인다. 줄리아의 소개로 시집 온 올케에겐 줄리아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진다. 줄리아가 쓰던 방. 40년 넘은 책상과 낡은 이불이 예전 모습 그대로다. 그 사이 달라진 건 한국에서 보내준 줄리아의 소박한 선물들이 늘었다는 것뿐. 어머니가 낡은 요람 하나를 꺼낸다. 줄리아를 키웠던 바로 그 요람이다.
Дошти ги теги. Дай хом да ме ръда. Гаурани ям ги къткан. Гаурани ям ги къткан. Зорал бе, аз ти гляда куп инжет боген ням. Аааа, шух ти айтмак. Угол болага охшеп шух бъган. 부모님의 선택에 의한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고 세계 각국을 여행한 끝에 한국에서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 늘 말없이 줄리아를 응원해온 어머니. 새로운 가족을 만난 딸이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다. 데스스 코르카다 베토. 요트카딤 시무나. 아무것도 요트카담 약 비톤 마일라스 소그 보시톤 살로맛 보시톤 소그 살로맛 나가사카 코르쿠니톤 아노이 후도 하이 시모나 후도 부터 없이리카다 줄리아가 가장 보고 싶어하는 막내딸 오조다. 헤어질 때 9살이던 오조다는 이제 15살 소녀가 됐다. 오조다가 제작진을 방으로 안내했다. 엄마가 한국에서 보내준 옷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이 옷을 입을 때면 오조다는 엄마 생각이 더욱 간절해진다. Assalamu alaikum bijon nazm shimon naz gashte tomme storat chto khola nazm shimon namoton nazme kabam beton shimon yot kada gimon inchaba tez beton Julia가 11년간 다닌 공립학교 줄리아의 유년 시절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곳이다. Так. Ну тут видно уже, у неё вон четвёрки и пятёрки все. Она была грамотная девочка, активная девочка. 줄리아는 학교에서 네루라 하는 장학생이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어린 줄리아는 선생님과 친구들의 인기를 독차지했다. 아, руки всегда поднимала, отвечать. Хорошие оценки, права. Ну давай, Зила, пожалуйста. 항상 적극적이고 씩씩했던 줄리아. 그런 엄마의 모습을 딸은 그대로 닮아 있다. 막심 보이기 때. 야샤, 나 아이가 아시게 너무지. Фурун Доме Доши, Самарканте, Пами Чаджаватта. Орин Сидзель Джулиага Чигамок Домпан, Лаппо Шукара Мандарин Омони. 뜨거운 가마에서 갓 구워낸 라포 슈카의 맛을 줄리아는 늘 꿈에 그리곤 했다. 질리촌, 나는 오노의 포타도 있음. 와이, 디스미, 에사드바 비올, 왁티 마이다게타. 마이다게타, 나는 노노카다 칼롱카다기. 어머니는 딸을 아꼈던 이웃들에게 라포 슈카를 대접한다. 줄리아의 결혼 소식을 들은 이웃들이 빵을 쪼개어 놓는다. 우르후 어다디미즈게 그런 논 비타 코사게 우스티게 야나 비타 코야 토크바 바이 무르다 문다 바 토크 메모나 아니 토이바 주프 메모나 토이바 함 토크다 바 아 주프다 간다 거기 가스 파스쿠단 바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한 줄리아에게 해주고픈 수많은 이야기들
그 속에 이웃들과의 밤이 깊어간다. 다음 날 아침 마을 골목에 대형 소뜰이 내걸렸다. 이웃집에 결혼식이 있는 날. 반삿가스 와. 반삿가스. 1kg. 고기. 잔치 준비에 들떠 있는 이웃들 틈에서 아버지는 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한다. 부부가 오래도록 행복하라는 의미를 지닌 우즈벡 국수. 딸과 함께 먹던 기억이 맴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잠시 후 순백의 신부가 모습을 드러낸다. 딸의 결혼식을 떠올리며 식장으로 들어서는 어머니. 축복을 기원하는 촛불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어머니는 딸의 행복도 함께 빈다. 한국에서의 줄리아도 이들처럼 축복받길 바라는 마음이다. 결혼식이 끝난 저녁. 어머니와 울케가 줄리아 부부를 위해 예복을 준비한다. 하나하나 정성껏 옷을 갤 때마다 딸의 행복을 비는 마음도 간절해진다. 다음 날 새벽, 사마르칸트 근교에 가축 시장이 열리는 날. 큰 경사나 귀한 손님이 오면 양고기로 잔치를 벌이는 우즈베키스탄. 가축 시장은 팔로 온 사람들과 사러 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다. 줄리아가 오면 손수 양고기 요리를 해주겠다던 아버지. 직접 최고의 양을 골랐다. 오늘 아버지는 이 양으로 줄리아를 위한 잔치를 벌일 생각이다. 집마당에선 벌써 요리 준비가 한창이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줄리아가 좋아하던 음식을 준비하면서 아버지는 딸과의 추억에 젖는다. 줄리아를 위해 온 식구가 힘을 모아 상을 차렸다. 부부가 달콤하게 살라는 뜻으로 과자와 사탕도 가득 올랐다. 줄리아와 추억을 같이 했던 이웃과 친척들이 집으로 모여든다. 저마다 줄리아에 대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는 사람들. 한국에서의 줄리아는 어떤 모습일까? 모두들 기대 반, 걱정 반이다. 아사람 알레이쿰. 여전히 밝고 활달한 딸의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는 어머니. 그냥 1,000원씩 주라고. 씩씩한 줄리아의 목소리를 듣자 가족들도 따라 웃는다. 한국인 사유아의 다정한 모습에 조용히 안도의 눈물을 떨구는 부모님.
한국으로 떠난 큰언니를 3년 만에 화면으로 만나자 오조다는 그리움과 서름에 목이 맨다. 새로운 식구들과 유쾌하게 지내는 줄리아의 모습. 전에는 볼 수 없던 행복한 모습에 우즈벡 가족들의 얼굴에도 조금씩 미소가 번진다. 소비르, 또 나스가시티미, 마이데체드 마락샤와 이펠인 비엠키 다데 멀즈크슈 나 나스베리만 зэхнашда бачото нас калунку торафтагема нилфарш мабаем рахмати калон хам катар стора баям нико кадет вахташ ба озода баям нико кайсе рахмати калон ра магарш мабаем як чизои наз мебара озода баче ман тия йот када паспорт кири агар озода даде наме мона барбер нио ко як тири чида кони агар хажда бадаре паспорт мицет китам биом ман тия Çekin apaşara. Ante yotka da geçti ya. Mutçim kuna. Nağız mı bilen bati? Diye dada. Ne bak şey. Ben şu anam kızık kadar. Zık şu da don az benim. Ben balin sabahın koraf değil. Ne bak şey. Aynı rü. Ben şu anı zık nakadın bir harakar mı kuna. Kareye babar da tam şu an mı kuna. Doğa. Ben dilen babu da hemen. Nahtım istem. Akun mı kuna hemen kora. شما ناس میبینم یا رام اگر یکالا پدر کو میبرم من فهمیدم به حرکت کنه تو دادا شما یا مچی میکنم کسال نشوه بیه شما یا سر من به صحب گرده تو همه تو ناس میبینم خیز لیجان گیجا باشی ساق باش ساق سلامت باشی لیجان تویم شدم عادل جان تویم همه تو یک جوشتا یک دیگراتون با خبر شویتون با چی میگوی من چی گفته نمیتونم دیگر رحمت بر به نام من گیجا باشیم گیرم کنم یادم کنم ببر بچه من برنو همی چی داره همه تو نغز باشه تو ماها نغز من اینجا جمع شده هم ماما چما اونه دیده خورسن شده شده رحمه آزو ده نغز منه گشته است دختری کلان شده مکتب رفته آمه نغز خونسه است خواتر نکنه سلامتش هم نغز یاد که اگه گیره کهیسه بایش نفش سوزگاب سوزم با یاد که اگه شما ما جولیا를 위해 친척들이 준비한 마지막 선물 신랑 신부로 분장한 이모와 외숙모가 결혼식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마치 줄리아가 곁에 있는 것처럼 흥에겨 온 가족들. 줄리아가 지금처럼만 행복하길 가족들은 바랄 뿐이다. 네, 화면으로 보니까 오조다가 네. 너무 잘 컸어요. 직접 보시니까 어떠세요? 내가 한국에 왔을 때 너무 어려워가지고 계속 울고 쫓아다니고 하니까 잠이 잘 때 그때 제가 왔거든요. 지금 보니까 너무 커버려가지고 네. 제 탈인지 아니면 축하인지 잘 모르겠었어요. 그래요. 그냥 스튜디오가 그냥 눈물바다가 되어버렸어요. 참. 그 부모님도 3년 반 만에 그럼 처음 보신 거죠? 네. 부모님은 조금만 늘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하지만 여기 한국에 데리고 와서 제가 극연도 시켜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그런 날이 뭐 빨리 오겠죠, 뭐. 우리 남편 준성 씨도 아내 고향 모시면서 가슴이 좀 뭉클하셨죠? 예. 더욱더 이제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해외에 있는 우리 가족도 같이 모여서 살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장인어른이 해준 양꼬치 안 먹고 싶으세요? 당연히 샤실릭도 먹고 싶습니다. 그래요. 장인어른이 그 양꼬치를 잘하거든요. 아. 마지막으로 줄리아 씨 가족들이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한 말씀 해주세요. 남편한테 너무 고맙고요.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행복하게 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아이들한테 미안하다고요. 나중에 돈 많이 번다면 부자 된다면 무슨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사다 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해줄게. 여행도 많이 시켜주고. 네, 뭔가 빠진 것 같은데 이제 뽀뽀라도 한번 해야 되나? 예. 그래요. 오늘 정말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설 연휴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만큼이라도 정말 얼마나 소중한 가족, 이 가족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되새겨보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다문화 시대에 가족과 이웃의 가치를 생각하는 러브인 아시아. 네. 새해는 더 아름다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